보통 이제 주차장 매물을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제 뭐 월세를 하던 아니면 매매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아파트 클럽하우스인데요. 클럽하우스 이제 게시판에 가면은 이제 주민들끼리 서로 주차장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또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안에 들어가서 게시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게시판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숫자로 HK138000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홍콩 달러 138만 불, 한국 돈으로 한 곱하기 150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 예, 이분도 이제 주차장을 파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본인 주차장을 월세로 이제 내놓는 그런 매물인데요. 한달 월세가 홍콩 달러 3,00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예, 4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한번 예, 가고 있습니다. 예, 홍콩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예,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예, 지금 아무튼 요한칸 금액이 아까 보셨던 대로 홍콩 달러 138만 불이고요. 그리고 월세가 홍콩 달러 3,000불, 한국 돈 45만 원입니다. 아, 예전에 한국에 살때 아파트 주차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굉장히 천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 관리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별도의 주차비를 내지 않았는데, 홍콩은 반드시 예, 주차장을 사거나 월세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가지고 비용을 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예, 뭐 자전거라서 무료일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자전거 한 대를 이제 주차를 할때 1년 주차 요금이 홍콩 달러 50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모든 땅이 다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도 주차비를 내야 되고, 아니면 저희 집 같이 예, 신발장 위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기차에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홍콩이 이래저래 자동차를 유지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세차 같은 경우는요, 일단 홍콩은 자차가 없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차에 대해서 100%에서 120% 정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좀 당연히 비싸겠죠. 만약에 차값이 1억이면은 예, 2억을 내야지 차를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400원입니다. 예, 많이 비싸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주차장을 예, 이제 준비를 해야지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주차비도 비싸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홍콩에서는 한 2천만 원은 벌어야지 그래도 여유 있게 차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홍콩은요, 아무래도 조금 중산층 이상만 차를 사다 보니까는 예, 새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중고차 가격은 제 생각에는 좀싼 편입니다. 굉장히 관리도 잘돼 있고요. 차값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차는 또 이런 관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여기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한국에 팔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그 위치가 홍콩 공항 옆에 있어서 조금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내보다는 엄청나게 싼 편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주차장 한 칸이 한국 돈으로 막 3억,
4억, 5억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뭐 주차비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 그래요. 여기는 그나마 외곽이라서 조금 싼 편인데, 여기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주차장 가격이 오를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마카오 가는 다리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이제 그런 수요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